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 되시고요. 예. 아,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 박미소님 나오셨는데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멋지게 한번 해줘보세요. 아, 저는 이제 해남에서 태어나가지고. 해남? 네. 아. 해남 어디? 내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원진인데. 황산면. 삼산면 원진. 황산면. 아, 황산면. 네, 진도 가기 직전. 아, 나는 산산면. 네. 아, 그것도, 그러면은 이것도 진짜 고향지게 만나서 족보를 한번 따져봐야 할 수 있겠구나. 자, 해남에서 태어나셔서. 어, 네.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 연예계 쪽에 꿈이 좀 있었던가 봐요. 아. 끼가 좀 있었던가 아. 봐요. 그러니까 끼가 있게 생겼잖아. 일단 아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원체 내성적이다 보니까 활동을 하지도 못했고 이제 간 집이 조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좀 집이 좀 기울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는 싶지만 이제 조금 못 하고 있다가 무슨 저 해남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우수상을 받고 예, 거기서 이제 해고 그래도 뭐 좀 그런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래도 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저거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기도 했고 또 이걸 시작하다가 또 목이 아파가지고 얼마 전에 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우리 또 본부장님을 만나가지고 우연치 않게 10년 전에 만났는데 오늘도 가니까 본부장님이신 거예요. 아. 예, 그때 저하고 같이 음악을 합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별 관심도 없고 목도 아팠었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갔는데 또 우리 본부장님이 또 계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까지 또 나오게 됐네요. 에이, 이게 소개 말에서 이제 말 다 해보면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없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해남에서 태어나셨고 아, 그쪽에서 네. 이제 가요제도 이제 네. 나가셔서 네. 아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알고 계셨었고 네. 아 그런데
아, 워낙 바쁘게 또 사시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음반을 아직 못 내신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봉사 활동하고 어제 오늘 좀 하는 걸 한번 봐서 뭐 하면 내가 곡을 하나 드려야 쓸 거구만.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있잖아요. 웃는 얼굴도 이쁘지만 경남 중국에서 제일 이뻐요. 미스 코리아예요 거기서. 미스 아, 경남. 좋습니다. 아무튼 아, 먼 길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 오늘 그렇게 좋은 추억, 추억거리를 좀 만들고 아주 최대한 이쁜 영상 남기고 오늘 아, 최대한 이쁘게 아, 멋지게 재미있게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련님 노래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해주실 노래가 또 이제 미운 사내라는 곡인데 아, 노래들을 다 여자분 노래들로만 해놓으셨네. 네, 지금 이제 목이 아직까지 제 목이 다 안 나와가지고. 자, 해남 아가씨 우리 박미소님이십니다. 유진아의 미운 산에 가겠습니다. 프로필에 보니까 조금 모자라도 이쁘게 봐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째서 모자라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 다 사람마다 다 그러지 않을까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 않을까. 겸손의 얘기죠? 그런가요?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좀 모자라서 이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면 안 봐줘요. 뭐라고 얘기하실라고. 아, 저기는 확실하게 푼수 맞아요.
진짜. 네. 모자라면 이쁜 바. 아, 봐봐요. 저렇게 푼수. 똑똑했으면 내 밑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 모자라니까. 나 진짜. 모자라니까. 저도 모자라요. 저도.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모자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살고 계신 데가 네, 창원. 창원. 네. 그럼 창원으로 시집을 가신 거예요? 이사를 가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창원 결혼해가지고 바로 내 창원. 그럼 창원 남자 만난 거예요? 아니 부산인데 네. 직장이 아기 아빠가 부산선데 있다가 창원으로 온 바람에 이제 창원으로 네. 왔죠. 그럼 지금 슬아에 어떻게 되세요?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 네, 왜? 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들이 큰 아들 한 명에 작은 아들이 둘, 아들만 셋이네. 아, 삼형제네. 네. 아, 힘드시겠다. 좀 아들만. 아들 부자. 왜 든든하시지 왜? 든든하고 좋지. 아니 요즘에 딸이 있어야 돼. 딸이 요즘에 딸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되죠. 아, 하긴 그렇게 하게 뭐 네. 엄마 편은 딸은 무조건 엄마 편이라고 네. 한다 맞아요. 하던데. 네. 맞아요. 그런데잖아요. 요즘에는 엄마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도 딸한테는 얘기를 한대잖아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 딸은 절대 아빠한테 얘기 안 한대요. 엄마 남자친구 생겼다고 얘기 안 한대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봐, 해보셨나 봐. 아니, 저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아, 좋겠다. 저는 딸 하나밖에 네. 없고. 왜요? 저는 이제 아들이 좀 부럽죠. 어쩔 때는. 네. 아들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아, 지금이라도 그, 도전하세요. 도전. 세상이 고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 푼수. 도전 아들. 아무튼 여러분들, 예, 우리 다 모질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음반을 하나 좀 본인 노래는 한두 곡 정도는 갖고 계실 만도 한데. 저기 이제 목이 12월 달에 내가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음반을 제가 예전에 꿈도 이게 내 가수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봉사 활동 누군가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고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남은 소랑이는 가족을 남기라 그랬는데 저는 음반을 하나 남기고 싶었어요. 아, 네. 지금 나이도 어린데 무슨 죽기 전에 얘기를 지금 벌써 하고 푸시네 진짜. 그게 그래서 진짜 꼭 이제 음반을 하나 남겨야죠. 아니 이제 물론 우리 뭐 해남이라고 해서 네. 더 조금 더 정이 좀 가긴 하네. 정이 많이 가네. 또 많이 가. 많이 가. 그런데 또 음반 내는데도 요즘 너무 좋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그 작가 선생님들 그 단체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또 이미 나와 있는 곡들 중에서도 활동하지 않는 곡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한번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훑어봐서. 네, 한번. 진짜요? 아, 농담 아니요. 얘기하고 맨날. 아니. 얘기를 사람, 하면. 저를...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겠는가. 아니 난 진짜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유 해드리지. 아. 돈 달라고는 안 할게요. 제가 MR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본인으로 넣어서 음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내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운이 좀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다 갔어. 지금 다 갔어. 지금 10월 말이야. 이제 곡을 하나 받고 또 여기 오늘 서울까지 왔고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저 미소님 우리 지금 이 서울로 방송하러 오신 거 집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말 안 네. 하고 오셨어요? 아니 하고 왔죠. 말 하고 왔어요. 지금 어저께인데.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는데 아직 얘기는 안 하셨나 보나. 아니 얘기했어요. 얘기하셨어요. 자랑하고 왔죠. 요거 한양까지 오는데 그냥 좋습니다. 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누가 이제 그 내가 이제 오빠뻘 되겠지 이제 고향 오빠뻘이나 선배뻘 될 것 같은데 네. 뭐 서로 나이는 이제 뭐 모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누가 윈지는 몰라요 아직 대봐야 알아. 자 좋습니다. 이번에 또 해주실 노래는 우리 김용임님이 불렀던 검은고 사랑이란 곡인데 네. 우리 박미소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우리 그 박미소님은 네. 그렇게 이제 무대 의상이 몇 벌이나 있으세요? 어. 뭐 봉사 활동하면서 네, 이제 조금씩 네. 하나씩 그냥 저렴한 것을 저렴한, 잘 씁니다. 네, 저렴한 걸로. 네. 그러면은 이제 봉사 활동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보수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래도 또 주는 데도 있지 않아요? 가면 또 거의 뭐 그냥 봉사 다니고. 네, 봉사 다니세요? 예. 근데 그 이제 본인 곡이 있으면 이제 돈을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저를 돈을 벌게 하려면 이제 곡을 한 개 주셔야 돼. 아까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곡을 어. 빨리 줘야 돼. 아이 또 곡을 신경 써봐야. 아, 왜 자꾸 그게 아니고 있잖아. 오늘 곡을 하나 주시잖아요. 이따가 또 한 곡을 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한국 어떻게 한번 신경 한번 써볼게요. 네, 수일내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수일내로? 또 성질이 급하구만. 네. 10월 말까지? 수일내로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미선이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멍길 올라오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시간이 너무 짧고. 자주 소통을 좀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자, 엔딩곡이 이제 위정희님의 밤차네요. 네. 아, 위정희님의 밤차인데 어차피 또 밤차 타고 내려가셔야 돼요. 밤차 타고 진짜 또 아유.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왠지 오늘 처음 만난 분 같진 않아. 우리 같이 해남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해양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종일관 또 이렇게 네. 웃음을 또 계속 네. 가지고 이런 네. 노래를 맞아요. 하시니까 자, 오늘 너무 고맙고요. 네. 아무튼 건강하고 네. 네. 그 노래로 건강한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네. 우리 박미소님이 내년에는 분명히 가수로 아, 이제 프로 가수로 거듭나기를 네, 네. 아, 우리 주코박스가 기원을 하면서 오.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